보석 같은 정책. 감동을 주는 정책. 세종대왕께서 보신다면 이 정책은 무엇인데 이렇게 대단하냐. 나란 말삼이 중국에다 대단한 정책이구나 라고 감탄할 만한 정책을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. 허준의 정책 보감. 그래서 오늘 교수님께서 주신 주제는 꿈꾸는 신중년입니다. 자, 신중년이라는 말이 아마도 좀 생소하실 네. 수가 있을 텐데요. 네, 지금 현재 50대나 60대 연령대를 네. 우리가 신중년이라고 표현하면서 예, 50대 이상 은퇴자 중에서 10명 중 4명 정도는 아무 계획 없이 은퇴를 한다는 어떤 그런 통계들도 있는데 예,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초점을 맞춰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그것에 대해서 지원을 해주고 도와주는 정책이 있다니까요. 정책이 기대가 됩니다. 과연 그 정책은 뭡니까? 바로 이겁니다. 신중년 인생 삼모작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. 각자 개인마다 근데 경력에 관련돼서 본인의 오리엔테이션이 좀 있으실 거예요. 그렇죠. 나는 뭐 재취업을 하겠다. 나는 또는 뭐 창업을 하겠다. 또 나는 뭐 귀여를 하겠다. 그런 경력 계획에 따라서 각 부처의 정책들이 지원해 줄 수 있는 거죠. 예를 들면. 나한테 필요한 게 어떤 건지를 지금 전략적으로 선택하기 쉽지 않으니까 나한테 제일 적합한 제도를 이제 받을 수 있는 어떤 일종의 컨설팅 같은 게 되는 건가요, 이런? 예, 맞습니다. 어떻게 신청을 해야 되는 거예요? 예, 사실 이렇게 통합적으로 하는 데는 이제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는 데가 있습니다.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? 예. 뭐 서울 종로 가야 있나요? 아니, 어디 있는 거예요? 아니, 그런 이름을 들어본 적이 없어서. 그러게. 아니, 생각해 보세요. 어디 가야 있는 거예요, 이거? 예, 지금 그 시도마다 고용센터라는 것도 예, 있어요. 예. 예, 예. 고용센터. 아, 옆에 고용복지 플러스 센터라고 해서 거기 가면 그 안에 이제 기반으로 예, 기반으로 우리 어떤 중년 이후의 분들을 위해서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스템들의 체계가 있는 거죠. 좋은 정책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거 복잡하잖아요.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은 누구의 도움을 받아야 되는지 모르는데 네. 통합해서 이걸 관리하는 프로그램이 나왔다고 하니까 이거는 한번 믿고 가볼만 한 것 같아요. 아무튼 너무 좋은 정책 같고 지금 일 안 그만두셔도 상관없어요. 그럼요. 미리미리 가셔서 내가 나아갈 방향이 어떤 것이 좋을 것인지 상담 한 번만 받아봐도 머릿속에 목표 지점이 딱 생기는 것 같다. 현명한 삶은 생애 경력 설계 서비스로부터 시작하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